지금까지 이런 조립은 없었다. 이것은 명품인가 PC인가? 안녕하세요, 레독입니다. 오늘은 일요일이고요. 오늘 매장 오픈하는 날이 아닌데 지금 어저께 이 두 개를 조립을 했어야 되는데 택배가 안 왔어요. 어제 다 가져가신 분들 뭐 다 방문 손님이 대부분이어가지고 다 가져가시고 해서 그분들은 다 해드렸는데 택배가 안 왔는데 이게 지금 택배기사님한테 얘기를 어저께 제가 얘기를 해서 오늘 오전에 갖다 달라고 해서 일요일인데 기사님이 갖다 주셔가지고 지금 부품이 와가지고 조립을 하러 나왔습니다. 이거 조립을 빨리 해서 될 수 있으면 오늘 뭐 한 분은 퀵으로 보내달라고 하셨고 한 분은 이제 뭐 택배로 보내달라고 하셨으니까 내일 보내드리면 될 것 같은데 빨리 조립을 해서 좀 보내드려야지 될 것 같아요. 저도 약속이 있어서 오늘 어떻게 해드릴까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고민을 하다가 하도 급하시다고 하셔가지고 그냥 약속 제가 좀 늦게 가더라도 이거 해드리고 가야지 될 것 같아서 매장에 잠깐 나왔습니다. 이거 조립하고 테스트한 다음에 바로 보내드려야 되니까요. 영상은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려독입니다. 아까 그 조립을 해서 보내고 약속 있었는데 조립해서 보내고 이제 약속 때문에 그거 가려고 했는데 시간이 좀 늦어져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약속을 못 가고 그냥 시간 남는 김에 강아지들 데리고 산책을 좀 나왔어요. 지금 요 친구는 저희 뭐 첫째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11살이에요. 이제 12살 됐대요. 날 바뀌었으니까 이제 연도 바뀌었으니까 12살이 됐고요. 얘는 수컷입니다. 이름은 뚱이고요. 저 앞에 중간에 가는 저 약간 서장훈 씨 같이 엄청 큰 저 친구는 암컷이에요. 둘째고요. 별이라고 합니다. 별이. 그 친구는 별이. 얘네 둘이 부부예요. 얘네 둘이 부부고 그 다음에 저 앞에 가는 애가 별이는 11살, 뚱이는 12살, 별이는 11살. 그 다음에 저 앞에 가는 애가 얘네 둘의 딸이에요. 저 가운데 있는 애가 여기 걸어가는 얘 말고요. 얘 말고 저기 얘한테 가려있는 애, 얘가 딸이에요. 얘는 저랑 같이 사는 친구고요. 얘가 딸입니다. 얘는 지금 몇 살이지, 꽁지가? 6살. 7살 된 거 아니야? 6살이래요. 잠깐만, 2014년도 된 거. 13, 14, 15, 16, 17, 18, 19, 7살이네. 7살이? 7살이에요. 얘는 셋 다 말티즈고요. 뭐 몰티즈라 그래야 되나? 뭐 말티즈고요. 요 친구는 잘 따라다녀요. 요 친구는 잘 따라다녀서 그냥 풀어주고 이제 뭐 따라와라 하면 되는데 저 여자애들 둘, 저 지집애들 둘이 엄청 돌아다녀요. 뭐 저희랑 거의 뭐 교감이나 이런 게 전혀 없는 애들처럼 그냥 지네 마음대로 막 돌아다니고 예전에 한번 요 두 녀석을 잊어버릴 뻔했어요. 그 명절 때인가 집에서 이제 와이프가 요 친구가 이제 집에서 시골집에 가가지고 이제 처가에서 뭐 전이랑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느냐고 뭐 냄새나기 때문에 문을 이렇게 열어놨는데 그 사이에 얘네들이 나가가지고 한 200m, 300m 정도 떨어진 데까지 가가지고 막 얼굴에 뭐 흙이랑 이런 거 다 묻고 뭐 그런 상태로 엄청 돌아다니고 있는 걸 처제가 이제 일 나갔다가 퇴근해서 오면서 이제 발견을 해가지고 데리고 왔는데 잊어버릴 뻔했어요. 얘네들은 둘이서 아주 둘도 없는 단짝이에요. 계속 같이 다니고 그래서 이제 줄도 이렇게 묶어가지고 같이 다니게 이제 묶어가지고 이렇게 다니고 있어요. 이제 요
제일 큰 요 친구 한 5kg 정도 나가는데 요 친구는 지금 풀어줬고요. 4kg 나간대요. 제가 볼 때 5kg 나가요. 이거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재볼게요. 돼지예요, 돼지. 말돼지. 예, 줄 끌린다. 줄 풀어줘. 지금 다들 줄을 풀어줬는데 아마 다 지네들 마음대로 가고 싶은 대로 막 여기저기 다 따로따로 갈 것 같아요. 지금 너무 어두워가지고 옛날에는 잘 따라오고 그랬는데 얘네들이 요즘에는 이제 저희가 뭐 무슨 뭐 산책 나와가지고 불러도 뭐 개가 짖냐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지네들 할 거 하고 전혀 저희랑 교감이 안 돼요. 저희의 반응을 얘네들이 알아차리지를 못해요.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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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와. 동지 간다, 간다, 빨리 와. 똥이는 잘 못 뛰어. 아, 그리고 요 친구는 막내, 요 친구는 꽁지예요. 아까 이름을 얘기 안 한 것 같은데 요 첫째 아빠, 아빠하고 똥이, 엄마, 별이, 요 친구가 막내. 이제 얘네 두 친구의 딸 꽁지입니다. 엄마 바라기라 엄마가 뛰어가면 엄청 뛰어갈 거예요. 지금 이렇게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저희가 원래 한 마리가 더 있었는데 뭐라 그래야 되지? 믹스? 뭐 옛날에는 뭐 잡종, 뭐 똥개 이렇게 불렀던 믹스견이 있어요. 근데 믹스견이 한 마리 더 있었는데 그거는 지금 저희 처가에 있습니다. 처가에 팔선이라고 이름도 구수하고 그 친구가 제일 이쁜데 그 친구가 지금 처가에 있어요. 원래 이제 명절 때 처가에 이제 갔어야 되는데 처가가 전주라서 너무 멀어서 이제 뭐 시간도 안 되고 저희가 이제 오픈하고 이러느냐고 정신없고 뭐 손님들 오고 그때 이제 뭐 택배 안 돼가지고 뭐 배달을 해주고 뭐 이러느냐고 시간이 없어서 가지를 못해가지고 요번 주에 가려고 했는데 또 안 맞아가지고 다음 주에 가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 가면 그 팔선이랑 요 친구들 다 이제 만나가지고 신나게 놀겠죠. 오리가 오네요. 요쪽에 뭐 저는 똥개천이라고 부르는데 요 저희 집에서 바로 보이는 여기 똥개천 여긴 항상 오리가 엄마 오리가 이제 새끼 오리들 데리고 막 돌아다녀요. 뭐 낮이고 밤이고. 나한테 똥을 줘. 이거는 이제 개똥 뭉치입니다. 개똥 뭉치.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이 밖에 이렇게 강아지 데리고 나오셔서 이제 애들이 이제 똥 싸고 뭐 하면 좀 치워주시고 하셔야 되는데 가끔가다 이제 여기 이제 산책로를 이렇게 걸어 다니다 보면 뭐 똥 안 치우고 막 이러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희 같이 뭐 반려견, 뭐 반려묘 이런 것들을 이런 친구들을 이제 키우는 그런 분들은 뭐 이해를 할지 모르겠지만 이제 강아지 안 키우시고 이런 분들이 이제 여기 산책로에서 이제 조깅이나 이런 거 하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봤을 때 굉장히 좀 불쾌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이제 이렇게 똥은 저희가 치워가지고 집에 가져가서 버리거나 아니면 아파트 그쪽에다 이제 그냥 버립니다. 분리수거 해가지고 이제 버리고 있고. 지금 강아지 찍는 것도 처음이고 저는 이런 촬영이 지금 한 달 정도? 뭐 매장 오픈하고 나서 한 달 정도 이런 뭐 촬영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하고 있는데 계속 어색해요. 지금 와이프가 그러더라고요. 여기 있는 요 친구가 저한테 맨날 뭐 촬영할 때만 되면은 쫄아가지고 이제 막 버벅거리고 말 잘하다가 촬영할 때만 되면 왜 이렇게 쪼다가 되냐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그런지 저도 모르겠어요. 왜 쪼다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강아지들이 춥지도 않나 봐요. 계속 지금 한 몇 분째 지금 데리고 나왔냐? 한 30분 됐냐? 한 30분 정도 된 것 같은데 얘네들은 춥지도 않나 봐요. 꽁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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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꽁지야. 씻어야 되겠다. 밖에만 나오면 애들이 이제 얼굴이 왜 이렇게 그지같이 되는지 모르겠네. 너 닮아서 그런가? 이 친구는 지금 요 친구는 슬개골이 좀 안 좋아요. 안 좋아서 저희가 뭐 수술할까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뭐 병원 가니까 수술할 정도는 아니고 수술 뭐 직전 단계 뭐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조금 나이가 많다 보니까 안 좋은 부분들이 하나씩 이제 생겨나서 그게 좀 걱정이에요. 저희는 이제 이 친구들이 얼마나 더 살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12년 12살 됐으니까 12년을 함께 살았는데 좀 오래 살았으면 좋겠는데 병원에서는 뭐 강아지 수명이 요즘에는 뭐 20년 정도라 그랬나? 뭐 잘 먹고 뭐 그래가지고 20년 정도 뭐 더 살면 좋겠지만 최대한 좀 건강하게 오랫동안 같이 지냈으면 좋겠네요. 아 손 시려가지고 못 찍겠어요. 막내가 얘는 3kg도 안 나가요. 2.몇 kg지? 2.2 kg 나가는데 요 친구가 얘네들을 아마 같이 묶어가지고 이렇게 놓으면 얘가 혼자 다 끌고 다닐 거예요. 얘가 제일 활발한 친구예요. 근데 몸이 많이 약해요. 맨날 잔병치레가 너무 심해가지고 감기를 한 1년에 한 1년 진짜로 한 6번 이상 걸리지. 많이 걸리면? 많이 걸리면 6번? 6번 정도 감기가 걸려요. 그리고 얘는 감기가 한번 걸리면 아무리 약을 먹여도 낫지가 않아요. 이 친구는. 꽁지야, 꽁지야. 추워? 추우면 들어가자. 발 시렵겠다. 눈으로 가지마. 여기를 못 가요. 요 친구들은 이제 여기를 못 갑니다. 여기를 못 가요. 다들 한 번씩 빠진 경험이 있기 때문에 발이 한 번씩 빠진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여기만 가면은 뭐 배수구 이쪽만 가면은 이제 얘네들이 바짝 쫄아가지고 옆으로 돌아갑니다. 엊그제 눈이 막 올 때 좀 컨텐츠를 만들어 보려고 뭐 컴퓨터로 눈사람 만들어 보고 이런 것들을 하려고 했는데 손님들이나 이런 그 뭐 고객분들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만들지를 못했어요. 컨텐츠를 뭐 영상을 찍지를 못해가지고 너무 아쉬워요. 눈이 한번 더 왔으면 좋겠습니다. 아 근데 나는 왜 세차하는 날마다 뭐가 오지? 아니 근데 난 심하지 않냐 진짜로. 아 제가 뭐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는 하는데 뭐 세차를 하면은 그 다음날 그 다음날도 아니야. 그 하여튼 그 세차한 그 다음날 새벽부터 해가지고 맨날 뭐 비 오고 눈 오고 맨날 이러네요. 노령견이라서 체력이 방전돼가지고 이 친구는 지금 제대로 걸어가지도 못해요. 제대로 지금 걸어가지도 못하고 뒤뚱뒤뚱. 뒷모습을 한번 볼게요. 꽁지야, 꽁지야, 뚱 이리 와. 야 씨, 그냥 끌고 가면 어떡해. 이렇게 세 마리가 나란히 걸어가고 있습니다. 주황 싫어? 얘는 집에 들어가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한번 나오면은 안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 친구들 이제 저희가 너무 추워가지고 얘네들 체온 떨어지고 할까봐 뭐 더 오래는 못 있겠고요. 이제 들어가서 얘네들은 이제
뭐 목욕도 좀 시키고 뭐 털 관리도 좀 하고